할렐루야. 이 복된 아침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분위기가 참 아름다우십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분위기가 다르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분위기를 일으킬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영적인 분위기, 예, 그 영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아버지 영적인 생명이 나타나고, 아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가 파도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인물이 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영적인 분위기로 만들어내는 은혜로운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이 발목에 차더니 허리에 차고, 그리고 목에 차더니 창렬하게 돼서 헤엄치지 않으면 그 강을 능히 건널 자가 없게 되더라는 환상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은 오늘 이 시대에, 예, 그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교회를 통해서 온 땅에 그 강이 흘러가고, 그리고 그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고, 아멘, 그 강이 흘러 바다로 가서 그 바다의 생물을 다시 살게 하듯이, 예, 그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갯벌과 침벌이 다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이제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하십시다.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라. 이 생수의 강이 우리 영혼에서 흘러야만이 내가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삽니다. 인생은 이 영혼의 목마름, 이것을 감지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까지도 내가 지금 메마른 땅에서 지금 목말라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정말 그 생수로 가득 찬 그런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 사막을 가로질러 군대가 가다가 물이 떨어졌죠. 그런데 그 태양은 더 뜨겁게 열을 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기진맥진했을 때 너무 놀라운 것은 저 사막 저편에 강이 쫙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순간 온 군대가 갑자기 그 힘을 얻어서 그곳으로 뛰어가서 벌컥벌컥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 진짜 물이 아니었어요. 모래를 한우큼씩 막 집어먹은 거예요. 그리고 다 죽었어요. 그것을 신기루라 그러는 겁니다. 사막을 가는데 너무 목말라 지쳐있으면 이게 강이 보여요, 눈에. 진짜 강인 거예요, 막. 예. 그래서 그 물을 막 시원하게 막, 예? 퍼먹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막 퍼먹은 거죠. 근데 그게 바로 강이 아니고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신기루 현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하신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이단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종교성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찍이 인생의 목마름을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마름을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어가지고 찾아가는데 너무나 시푸른 강물, 너무나 그 물을 마시면 살 것 같은 그런 착시 현상을, 신기루 현상을 마귀가 보게 해서 그 누가 봐도 똥물인데, 누가 봐도 그 물을 먹으면 죽는데
그 물을 퍼마시다 죽는 거예요. 예, 네. 인생들이 판 물이에요. 터진 웅덩이입니다. 예. 네. 그런데 그 물을 먹으면 마시면 산다고 생각하고 푹푹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안 됐습니까? 우리가 볼 때 군인들이 모래를 퍼마신 거나 이단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 이단의 그 사설들을 퍼먹고 있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그게 뭐가 다르냐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감사한 것은 그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이 예, 우리에게 오셔서 그 생수를 우리에게 예,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예, 넘치는 삶을 삽니다. 아멘이시죠?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의 잔이 넘치려면 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수를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에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다. 예,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물된 동산 같은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 인생을 살려면 생수의 근원이 어딘가를 알아야 되는데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너희가 두 가지 큰 죄악을 범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그 물을 퍼마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단들 아닙니까? 아니 이단만이 그렇습니까? 예, 하나님을 버린 예,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나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예? 늘 인도를 따라가는 자들은 날마다 물된 동산 같은 거라며, 아멘. 예? 물이 끊이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이 말이야.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샘 같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 영광 기도드리고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한번 합시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박수 힘차게 하면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이 넘치네. 큰 박수를 지니까 그를 그를 할렐루야. 우리 인생들이 발견한 것 가운데 그 산업혁명을 일으킨 그 발명이 있었는데 그게 증기기관을 발명한 거예요. 물에 열을 가하니까 그 물이 파워를 내더라는 거예요. 네? 그 물에 흐름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기기관을 통해서 터빈을 돌리고 기차를 돌리고 어마어마한 그런 산업발전을 일으켰다는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혁명도 우리는 물로 돼 있어요. 우리 인생들이 물로 돼 있죠. 네. 태어나면서 그 아이의 그 몸무게를 재잖아요. 근데 그 몸무게 중에 70%는 물입니다. 예, 나이가 들어가면서 물이 좀 빠지지만 그래도 예, 죽기까지 55% 이상은 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이 없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예, 근데 그 물에 성령의 불이 들어가면
이게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고, 아멘이시죠? 내 영혼의 영적 혁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성령은 불로 내게 임하시는데 내 배에서는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수는 사람을 살리는 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강력한 권능을 동반하고 권세가 함께 흘러가므로 그 흘러간 곳에는 어둠이 떠나가고 말입니다. 생명이 사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늪과 같은 삶을 살면 안 되고 강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늪과 같은 삶을 살지 말고 강 같은 삶을 삽시다. 예, 네, 흐름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 네. 강 같은 삶을 살려면 비결이 무엇이죠? 내가 나는 강같이 살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강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보호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위로부터 강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런데 그 흐름을 위로 또 부어줬는데 내가 헌신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앞에 예? 충성을 통해서 에? 그냥 쏟아부으는 헌신을 통해서 흘러가게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또 늪이 되는 겁니다. 부어지는 은혜는 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에 아시는 대로 사해 바다는 헐몬산 절기에서 그 이슬이 떨어져서 거기서 이렇게 이제 산 아래로 이렇게 그 스며드는 그 물들이 폭포화되어 이렇게 그 갈릴리 호수로 흐르는데 갈릴리 호수에서 한 절기가 사해 바다로 가는데 거기는 공급은 되는데 사해 바다는 더 이상 흘러가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단 하나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소금물로 완전히. 예. 그래서 수영 못하는 사람은 내가 한번 내 평생에 네, 맥주병이라도 좋다 떠있기만 해보다 이런 분들은 사해바다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염도가 아주 진해가지고 그냥 누워만 있어도 뜹니다. 그냥 떠요. 예, 그런 곳 그렇게 염도가 강한 곳에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죽음의 바다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늪처럼 사는 사람 예, 늪처럼 사는 사람에게는 거기에는 어떤 생명도 살 수 없고 오히려 어떤 생명이 지나가다가 거기서 사망에 이르더라 그 말입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강 같은 은혜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영적인 흐름이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1% 헌신하고 99%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헌신을 남을 공격하기 위해 썼던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늪과 같은 사람이라 그러는 겁니다. 예, 1% 헌신, 99% 자랑, 그리고 1% 헌신마저도 그것을 남을 공격하기 위해 썼던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강 같은 은혜의 사람들은 예, 어떤 사람도 품고 돌아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결국 그걸 살려내는 겁니다. 그가 예, 초보라고 해서 여러분 엔지니어들 요즘은 모르겠어요. 과거에 기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시다라고 그러죠. 시다 예, 일본말 써 죄송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그래? 보조원. 예, 보조원이 오면 기술을 저를 가르쳐가지고 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가르쳐줘. 예, 안 가르쳐줍니다. 고추장 만드는 것도 며느리한테 안 가르쳐줘. 죽을 때 가르쳐주는데 순창 고추장 말이요. 할머니가 그 고추장 만드는 비결에 그 부엌 안으로 며느리도 못 들어오게 만들어. 자기가 다 알아. 죽기 전에 이제 전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게 있었어요. 예.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이 좋은 것을 남에게 막 흘려보내는 거예요. 예. 나만 갖고 있지 않아요. 예. 그리고 막 칭찬해 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칭찬의 명수가 돼야 됩니다. 예.
오히려 책망하는 것보다 자녀들을 칭찬으로 교훈하고 가르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미 교육계에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남을 자꾸 칭찬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레이건은 미국의 대통령이었는데 영화배우 출신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영화배우 때도 그렇고 대통령이 돼서도 그 남을 칭찬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잘했다고 그래요. 사실은 레이건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마에 지도 그린 사람은 고르바초크라고 혹시 보셨어요? 그 사람은 미소 냉전을 깨버린 사람이에요. 예. 그때 뭐 소련이 무너질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게 대단한 소련이 한순간에 확 무너져버리잖아요. 예? 그럼 민주화가 되어버렸잖아요. 예, 남북한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박수합시다. 그래리 그래리 할렐루야. 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할 줄 저는 믿어요. 아멘, 아멘. 근데 그 레이건이 그 기자를 보면 아, 편집장님 그래. 나 일반 기자입니다. 편집장 아닙니다. 아, 편집장 되시면 나 좀 잘 좀 써주세요. 그 기자를 편집장이라고 불러주니까 기분이 좋거든. 편집장이 아니어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식당 가면 사장님이라고 불러주자. 나 사장 아니거든. 근데 사장님 여기 오실래요? 그러면 기분이 좋잖아요. 네. 미스 코리아, 미스 유니버스 대회 사회도 봤어요. 레이건이. 그러면 1등 나면 그 내가 멋있는 사람이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게. 그러니까 인터뷰할 때 이 사람이 1등 날지 안 날지는 몰라. 근데 그 아가씨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사회자가 해주는 멘트가 얼마나 행복하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 그렇게 그 뭔가 즐겁게 칭찬으로 높여주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명수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정말 그 미국의 또 큰 그 별처럼 훌륭한 대통령으로 남아 있지만 전 세계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이미지로 남아 있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강같은 그런 은혜를 누리고 또 강같이 흘러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 있기를 축원합니다. 생수의 강. 제가 이 생수의 강 하면 제가 참 좋아요. 이 그냥 그 떨어지는 그 강물들 제가 저기 캐나다와 미국 국경에 있는 그 나이아가라 폭포도 가보고 저번에 우리 빅토리아 호수도 가봤잖아요. 확 쏟아지는데 너무 많이 물이 쏟아지니까 그 이 물안개가 쳐가지고 그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물안개를 확 몰아가면 그냥 어쩌다 한순간 한 찰나가 사진 찍기 좋은 그런 배경이 나오고 그 외에는 막 물안개가 쳐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물이 조금 떨어질 때가 더 멋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폭포를 보면서 이제 혼자 그 숲속을 걷다가 제가 그런 기도했어요. 그 장엄한 폭포 앞에서 누구도 탄생을 지르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냥 아프리카에 10일 동안 그 오지를 다니면서 그 엄청난 이동을 하면서 그 쌓은 피로가 한순간 그 폭포 앞에서 한순간에 다 물러가 버리더라고. 완전히 쫙 씻겨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그 폭포 앞에서 행복해하고 그 피로를 다 날려버리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폭포 앞에서. 예. 하, 설교자는 저 폭포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 예?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그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그 산업 전선에서 인생 자체가 전쟁터 아닙니까? 영적 전쟁까지 치러야 되는 그런 치열함 속에서 이제 권하여 발걸음을 그래도 내가 예배 드려야지 하고 이곳에 왔는데 졸다 가면 되겠습니까?
근데 막 폭포가 막 강단에서 막 쏟아져 가지고 예? 이 폭포 앞에서 그냥 한 주간의 모든 피로가 날아가고 할렐루야. 염려, 근심, 걱정, 강박관념, 의기소침 싹 날아가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내 영혼에 그 생수가 예? 완전히 흘러넘치는 그런 설교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는데 막 물안개가 쳐서 내 얼굴에 막 물이 닿아서 그것이 흐르는지 아니면 내 눈에서 나온 눈물인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서 한참 그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빅토리아 폭포처럼 하나님 생수를 쏟아내는 설교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박수 그러니 할렐루야. 근데 제가 이 생수의 강을 연구를 해봤더니 아 이거는 대하소설이다. 예? 성경은 예수의 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피는 강물이 돼서 흐르더라 이거예요. 근데 거기 어디서부터 바로 나는가? 그냥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 그 에덴 동산에 두셨다고 그랬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중앙으로부터 생명나무 실과가 있는 중앙으로부터 그 강이 흐르는데 네 줄기의 강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에덴에서 발원했는데 그 동산을 적셔서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은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라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들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떼겔이라 아수르 동편을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예, 그러니까 이 강이 이게 흘러가 생수의 강이 에덴 동산 때부터 흘러가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들이 물을 마셨거든요. 200만 명이 마실 물이 광야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반석을 쪼개서 생수를 쏟아부으셨다고 그랬어요. 200만이 먹고 씻고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그 생수가 광야의 반석에서 흘러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 이것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5편 41절에 반석을 여신 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그러니까 쫄쫄쫄 흐르는 게 아닙니다. 반석에서 이 다윗이 영적으로 예?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여정의 광야의 길을 들다 보니까 반석에서 강이 흘러나오더라는 거야. 메마른 땅을 막 적시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부터 흘러던 그 강은 그냥 거기서 흐르고 멈춘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흐른 겁니다. 근데 이 물이 구원과 상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자가 말하고 있는데 이사야 12장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다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아하.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될 뿐만 아니라 구원의 우물이 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물을 마셔야 산다 이 말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예?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파이프를 박아가지고 그냥 수도꼭지만 틀면 나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전부 다 밖에 써가지고 물길로 다녔어요. 예. 그렇죠? 동네 한 뭐 우물에서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우물을 함께 관리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자, 집집마다 이제 우물이 파지고 그래서 이제 짝두샘으로 예? 야 이거 참 좋은 게 여름에는 얼마나 시원한 겨울에는 따뜻해요. 김이 모락모락 나요. 오, 처음 듣는 얘기인가? 여름에는 예? 그 때 앞에서 일하다가 들어와가지고 예, 그냥 등목이라고 있잖아요. 등목, 허리막이라고 그러는데 막 엎드려가지고 막 브라바지 짝두탕 해가지고 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겨울에는 김이 모락모락한 따뜻한 물이 나와. 그 샘물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예, 우물을 기르러 가는 건 힘들었는데 이제 집집마다 예,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예? 아예 내 배에서 생수가 예? 그냥 강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수가 되시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것과 함께 그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 생수가 나를 통해서 흘러간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밝히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계시록에 예? 요한 계시록 예, 21장에 보면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망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계시록 20장 1절로 생수의 강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에덴을 회복한다는 게 뭐죠? 생수의 강 그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대하 드라마처럼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가 저 천성의 보좌에까지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고 있더라는 거죠. 네. 우리 중학교 때 그 사회 시간에 나오면 강물은 흘러 어디로 갑니까? 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어떤 놈이 답을 이렇게 썼어요. 제3 한강공 밑을 흘러간다. 강물은 흘러갑니다. 아하, 제3 한강교 밑을. 이런 노래를 혜은이라는 가수가 불렀어요. 예. 끝까지 보면 바다로 치지 않고 바다로 흘러간다는 게 이렇게 나오는데 그 놈은 꼭 앞절만 외워가지고 제3 한강교민만 흘러간다고 써가지고 김택시사가 썼다는 얘기가 있어. 맞아요? 네, 맞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에덴으로부터 흘러온 그 생명의 강물이 그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보혈이 떨어지는 그 갈보리 언덕에서 또한 보혈의 생수가 되어 우리 영혼에 흐르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영혼의 생수가 흘러서 내 영혼이 기쁨을 얻고 사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생수강이 내게서 흐르네. 한번 부릅시다.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작었고 저는 작었고 눈먼 자 걷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흘러 넘치네.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 넘치네. 물물아 솟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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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치도록 넘치도록 솟아나라 이 물이 흘러가는 것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흘러가는 곳에 모든 생물이 살게 하면서 흘러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 살고 있어서 참 좋아요. 예. 그리고 지금 설악산은 또 옷을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10월 아마 그 말경 중순경이 되면 뭐 완전히 막 울긋불긋 또 옷을 입죠. 근데 이제 아프리카는 이 네 계절이 없고 딱 두 계절이 있습니다. 예, 건기와 우기 이렇게 있어요. 건기는 한 9개월, 그리고 우기는 한 3개월 정도 되는데 이 우기가 이제 비가 오는 철입니다. 예, 우기는 비가 와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비가 안 내린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억수로 와버립니다. 올 때 막 다 쓸어가 버리기도 하고 어마어마하게 내립니다. 내릴 때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는 지하 안반에 물이 많이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뚫어서 안반을 뚫어서 물 길에서 물만 파이프만 박으면 물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3개월 동안 물이 오니까, 비가 오니까. 그리고 나서 끝나면 단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 죽어가죠. 싹 죽어갑니다. 나중에는 이제 사자들도, 사자들이 살아남을 것 같지만 사자들이 먼저 죽어요. 예, 그래서 사냥을 못하, 기력이 떨어져 사냥을 못하면 사자들은 가장 먼저 죽는 거예요. 그 제가 동물의 왕국이라고 해서 그 나오는 프로그램을 참 좋아하는데 어제 이렇게 보니까 그 우기 때, 아니 건기 때 사자가 사자의 생존 이런 제목으로 나왔더라고요. 어제 제가 보니까. 근데 건기가 막 다치니까 그 이제 그 사냥감들이 다 떠나요. 물을 치러 떠나니까 사자들은 안 떠나거든요. 자기 지역이 있어요. 예, 자기 지역을 넘어오면 또 다른 사자들이 예, 이 경계를 하고 싸움을 걸기 때문에 넘어갈 수 없어요. 자기가 지키는 경계들이 있죠. 다 그래서 그 사자들은 자기 경계 안에 들어오면 가만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떠나고 이제 먹잇감도 줄어들고 물도 없고 그러니까 사냥을 이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들도 거의 뭐 뼈와 가죽만 남더라고. 예. 이제 이번 사냥이 실패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번 사냥을 하나 성공하면 새끼들과 함께 먹고 그 보충한 단백질로 비가 올 때까지는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생사가 오가는 거죠. 예. 근데 그 사자가 지쳐가지고 앉아있는데 파리 쫓을 힘이 없는 거예요. 파리가 막, 그러니까 이 정글의 사자라도 파리가 제일 무섭더만. 더워서 막 거의 지쳐 쓰러질 지경인데 파리 수백 마리가 막 얼굴에 막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피를 빨아대려고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뜯어 먹으라고 데비토 사자도.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기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 정글의 모든 것들을 다 군림하는 사자의 왕, 사자가 왕이라고 하는데 그 파리 한 마리를 못 찾아내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기철에는 다 풀도 죽고 나무 죽고 코끼리까지 예, 그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코끼리가 가장 영리한 아이크 60이 넘어가니까 가장 영리하고 지능이 높습니다. 근데 코끼리는 물 냄새를 맡아요. 수십 킬로 밖에 있는 물 냄새를 맡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 물 냄새를 맡아서 물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글에는 물이 없으니까 민가로 들어오는 거예요. 물 냄새를 맡고. 그러니까 이제 코끼리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민가에 뭐 파이프가 박아 있으면 1m, 2m 다 파내서 상하로 깨가지고 물을 퍼마십니다. 그러니까 그 건기철에는 전쟁입니다. 코끼리와의 전쟁. 민가로 막 코끼리가 오니까 그것도 우리 쫓아낸다고 하면 코끼리들이 가만 있습니까? 얼마나 코끼리가 그 힘이 세고 빠른지 몰라요. 그래서 가보면 성교사님 돌아가실 때, 그래서 작년에도 성교사님 어디 가셨습니까? 했더니 돌아가셨대. 그래서 왜 돌아가시냐 했더니 코끼리에 밟혀 죽었대. 성교사님이. 예. 네. 그럼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우리가 뭐 달려가지고 코끼리를 달려서 차나 타니까 차로 도망가지 걸어서는 달려가지고 사람이 달려가지고 코끼리한테 잡힙니다. 예. 네. 그러니까 위험하죠. 네. 아주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코끼리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물파로 가면 이렇게 이제 그
웅을 파면 짜물이 나오고 또 우물에 실패할 때가 많으니까 아예 그냥 그 부르도자 가지고 와서 그냥 이렇게 조수지처럼 이렇게 웅덩이를 만들어줘요. 그러면 거기에 비가 올 때 물이 고여서 상당한 양의 물이 찹니다. 그러면 물론 흙탕물이지만 그 물은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혜택을 주죠. 그 물을 이제 물동이를 떠가지고 물을 먹으니까. 근데 그 물은 뭐 사람들만 먹나요? 그 짐승들도 와가지고 뭐 코끼리도 와면 얼마나 많이 마셔버리는데. 그러니까 막 코끼리 쫓아내고 사람들이 이렇게 먹고 싶어가지고 막 전쟁을 벌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강물은 흘러가면서 그 아주 날카로운 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완전히 반질반질반질반질하게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 강물이 참, 예, 그러니까 너는 왜 이렇게 날카롭게 생겼냐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그냥 흘러가요. 흘러가다 오면 어느샌가 그 돌이 반질반질한 그렇게 거칠고 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아픔을 주던 그런 거칠던 사람들이 생수의 강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한 해 지나고 두 해 지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 강물 대신 예수님이 그의 영혼을 타고 흘렀기 때문에 그가 계속해서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계속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랑이 좀 속썩이고 그러면 데리고 오세요. 예, 그러면 정말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고, 그죠? 예, 그 바다가 온갖 더러운 오물을 받아내지만 그 바다는 정말로 얼마나 그런 깨끗하게 그 자기 관리를 해서 그 정화시켜버리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선물을 줍니까? 그래서 이 물들은 우리를 살리는 건데 우리 영혼의 목마름. 예수님께서 이 목마름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그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한 여인을 전도하러 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물을 좀 다오 그랬더니 어떻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네가 물을 달라는 네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물을 주었을 것이다. 네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인생들이 저렇게 무엇인가 집착을 할까? 근데 그건 그 집착의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목마름의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어떤 그 아내나 남편에게 그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막 그 목마른 것처럼 찾아다녀요. 근데 그것은 그 사람이 뭐가 뭐 바람둥이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게 이렇게 해결될 수 있을까 해서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러잖아요. 너는 남편이 다섯이 있었을 때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얘기잖아요. 그 여자가 특별한 그런 그 목마름이 있었는데 그 목마름의 이유가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게 영혼의 목마름이었어요. 영혼의 갈급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은 이 사람이 영적으로 갈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이 사람은 예수만 만나면 해결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때 생각을 해줘야 돼요. 어떤 일에 중독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데 영적인 목마름의 이유를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착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 만나면 어느 순간 해결돼 버립니다. 아멘. 그렇게 술을 좋아하던 사람들이 내가 원래 술을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는데 뭔가 모르게 막 마시고 싶다 이거야. 막 갈급하다 이거야. 근데 그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냥 마셔야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쓰리다고 또 해장국 먹고 또 토하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예, 이 목마른 말이에요.
이 시대에 이 한 여인,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수가사 우물가의 여인에 비교할 수 있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자 이름이 마르넨 몬로, 그렇죠? 세 번의 결혼을 했어요. 수가사 우물가의 여인보다는 못 미치지만 사실은 이혼 말고도 많은 남자를 연문을 뿌렸었기 때문에 거기에 능가하는 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마르넨 몬로가 첫 번째 남편 제임스 도어티라는 그 사람과 살았는데 이 사람이 항공 정비공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행기 고치는 사람인가. 그런데 이 배우로서의 마르넨 몬로의 삶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럼 이혼을 했고 두 번째 남편은 야구 선수 조 디마지오라고 하는 그 이유를 모르고 그 이혼했다고 그랬는데 야구방망이로 마르넨 몬로를 많이 때렸대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마르넨 몬로 하면 한풍구에서 치마 이렇게 예? 한풍구 바람이 올라가 치마가 올라간 거 예? 모든 사람 남자를 설레게 했던 그 장면 사진 아시죠? 그 사진 찍고 나서 그날도 뒤지게 두드려 맞았대요 남편한테. 예, 야구 선수였으니까 야구방망이로 패는 거야. 예, 그 사진 찍고 아마 얼마 뒤에 이혼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아니니까 또 나한테 막 따지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어제 다 검색해 봤더니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작가 아서 밀러라는 작가와 결혼했어요. 그냥 그 몸짱하고 결혼했더니 때리기나 하고 짓짱하고 결혼하자. 그러니까 이 마르넨 몬로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요. 엔지니어를 만나고 그다음에 예? 그런 몸이 좋은 사람 만나봤더니 사람이나 펴고 별볼 없더라 이거죠. 아, 교양 있는 사람 만나. 그래서 작가하고 만났는데 이 사람하고도 5년 만에 헤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과학자 아인슈타인하고도 사귀었고 그다음에 케네디가 대통령 그다음에 그 형제들과도 연문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르넨 몬로는 이렇게 그 만남과 헤어짐을 계속 했을까? 물론 마르넨 몬로가 그것을 원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마르넨 몬로는 이제 그 고아원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어려운 생활을 해요. 예, 그러면서 자기 엄마는 정신병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매니지먼트에서 네 엄마 죽었다고 해라. 네 엄마가 정신병자라면 누가 너를 예? 배우로 인정하겠냐. 그래서 살아있는 엄마를 죽었다고 말해야 될 그런 슬픔의 여인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마르넨 몬로가 그 20세기 최고의 섹스 심벌인데 백치미, 그러니까 몸은 예쁘고 얼굴은 예쁜데 머리가 비었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마르넨 몬로는 그런 여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마르넨 몬로가 그런 여자였겠어요? 그런 여자였으면 대통령하고 친구가 됩니까? 과학자 아인슈타인하고 친구가 되고 작가하고 친구가 되겠습니까? 부부가 되고 굉장히 책을 날마다 들고 살던 독서광이었답니다. 네. 근데 이 여자가 제가 그냥 연구해 본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다는 증거를 제가 찾았어요 어제. 예, 네.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다는 증거를 찾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야구 선수 디마지오는 카톨릭 신자였는데 카톨릭이 아주 깊이 빠졌다가 나중에 그 또 남편이 이제 유대인이었어요. 막 작가가 유태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교에 아예 이름까지 올릴 정도로 깊이 빠졌었어요. 예. 네. 그러다가 이 사람이 그 죄와 벌이라는 그런 유명한 그런 그 책 있잖아요. 그 감독을 찾아가서, 그러니까 마르넨 몬로는 당시 최고의 배우였으니까 내가 여기 죄와 벌의 역할 그 배우로 나를 캐스팅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에스토옙스키라고 아시죠? 이 사람이 쓴 죄와 벌인데 당신은 도에토옙스키의 철자 발음을 혹시라도 아냐 이렇게 조롱을 했다고 그래요. 마린 몬로한테 주변에서.
그게 얼마나 자존심 상했어요. 근데 왜 그러면 그 많은 그렇게 대단한 배우가 예? 배우가 자존심 상하게 가가지고 어? 작가나 감독한테 가서 나 이 역할 하고 싶다고 오디션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그러면 마릴린 먼로는 죄와 벌, 이건 아주 종교적인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를 통해서 심판이 임하고 하는 이런 그거에 대한 뭔가 목마름이 찾아가는 과정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냥 재판단이요, 그냥 재판단이요. 아, 이 여자는 목마름이 있었구나. 예, 영적인 목마름을 가졌으니까 예, 그것을 다른 것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그걸 해결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뭔가 그렇게 그 영적인 목마름까지 접근해 보려고 애를 썼던 것이 아닌가. 여러분 페미니스트라고 요즘 이제 여성들의 권위를 찾자. 왜? 예? 아주버니 도로님이라고 그러냐? 왜? 예? 도로님이라고 하냐? 그냥 아저씨라고 하던가 해야지. 왜 그러면 어? 남자들은 처제라고 그러고 처남이라고 그러냐? 요즘 이제 여성들이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에스가 나한테 와서 아빠는 어떻게 생각해? 우리 시집가면 왜 그 저기 저 도로님 같이 안 생긴 그 이상하게 생긴 놈한테 도로님이라고 해야 돼? 예, 아빠는 어떻게 생각해? 내가 보니까 세 명의 여자하고 딱 나를 딱 쳐다보는 거예요. 예? 우리 집에 나는 세 명의 여자하고 살짝 3대 1이거든. 뭐 당연한 거지 이랬다는 맞아줄 것 같아. 어, 나도 그 반대한다. 그렇지. 나도 그 반대한다 그랬어. 어느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뭘 도련님이 있냐 이게. 무슨 예? 지금 우리가 예? 저기 저 하만댁이냐 말이야. 어? 예? 왜 그렇게 하느냐. 예? 아씨라고 애기씨라고 그러고 말이야. 그리고 뭐 이거는 좀 그래서 이 페미니스트가 이제 그 마릴린 먼로에 대해서 그 마릴린 먼로의 자서전 그 앞머리에 예, 그 출간이 안 됐어요. 미완성 출간. 그러니까 마릴린 먼로가 독서 강의인데 책까지 썼단 말이에요. 마릴린이 좀 더 늦게 태어났더라면 좋았을 텐데. 예. 그랬더라면 우리는 위대한 여배우 먼로를 더 오랫동안 보았을 텐데. 흑인들에게 다정했던 여인, 친절했던 여인, 많은 여성과 흑인의 친구를 얻었을 텐데. 예. 그러면 여성 작가와 어? 감독들과도 일할 수 있었을 텐데. 예. 자신의 삶과 품위를 위해 싸우던 그녀가 그렇게 불행하고 슬프게 끔찍하게 죽지 않아도 됐을 텐데. 36세의 나이에 수면제 먹고 죽었거든요. 근데 나는 이 페미니스트, 유명한 페미니스트 안드레아 드오키라는 사람이 이 마음이 짠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좀 더 늦게 태어났으면, 좀 더 늦은 시대에 태어났으면 그는 여성 감독과 여성 작가와도 일해서 당시에 이 섹스 심볼로만 빈머리에 그렇게 조롱받던 그런 그래서 그 조롱 때문에 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괴로워서 수면제 먹고 죽을 일은 없을 텐데 하는 그 안타까움이 기록되어 있는데 나는 그걸 보면서 나는 단 한 가지 안타까움, 이 마릴린 먼로가 좀 더 빨리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말이야. 예? 이 예수를 만났더라면 말이야. 이런 생각이 내가 어젯밤에 들었어요. 예.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에 개펄. 개펄은 뭡니까? 바닷가의 펄을 말해요. 진펄은 뭡니까? 그 육지의 진흙, 예? 그 이 펄이 된 걸 진펄이라고 그래요. 근데 진펄이든 개펄이든, 예, 살아나는 겁니다. 그걸 오늘 이 성경에서 본문에서 발목에 차고 허리에 차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강단에서 날마다 생수의 강 대신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은 행복하게 돌아가야 돼요. 목사님,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내 영혼의 생수가 되었습니다. 예, 네, 폭포수처럼 내 영혼에 떨어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면 저는 지금 죽어도 한이 없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제 호를 강물이라고 쳤습니다. 저를 강물이라고 불러주세요. 콧볼수 목사지만 강물 박영민 목사. 예, 네,
제가 충주에서 군대 생활했는데 거기에 소암보온천 앞에 이렇게 쫙 흘러가는 그 남한강 있잖아요. 그 남한강 바로 앞에 우리 부대가 있었는데 거기서 모포 말리고 모포 털고 거기서 군복도 빨고 그러면서 그 돌을 예쁜 돌을 주워가면서 장교들이 또 남한강에 있는 장교들은 그게 돈 된다는 거 알아. 병사들 시켜가지고 야 까만 돌 이상한 돌 이상한 놈 뭔 놈 뭔 놈 가져라는 거야. 이상한 놈 뭐지 영화도 있었잖아. 이상한 놈 예? 뭔 놈? 좋은 놈 나쁜 놈 좋은 놈 나쁜 이상한 놈 찾아오라 이거야. 우리한테 휴식 시간 주고 뭔 휴식 시간이 돌 찾아오는 시간이 우리 있어. 그래도 뭐 군대에서 뭐하라 뭐 해야 되니까 그냥 돌차 주워 다니는데 그러면서 이 돌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만질만질 했을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전부 다 반질반질반질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예. 내 눈에는 전부 다 수석 같아. 예.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돌이 돼. 예. 그래서 나는 강물이 되리라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빅토리아 호수 앞에서 나는 저렇게 폭포를 예? 그냥 강물이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강물 정도가 아니라 그냥 폭포를 그냥 떨어뜨리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 폭포 앞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생물이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 빅토리아 호수 앞에 그 막 떨어지는 폭포가 물 한 개를 쳐가지고 막 이슬처럼 막 앞에 그 나무들에도 뿌리잖아요. 그 나무 숲이요 얼마나 타잔이 그 줄 타고 막 이렇게 죄인을 찾아서 막 다니는 죄인은 원숭이하고 놀고 돼 있는데 막 찾아다니는 그런 정글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있는 걸 봤다 이거예요. 제가 거기서 제가 진짜 한 달만 그 숲에서 살면 내 폐가 완전히 깨끗해질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야 폐 청소 여기서 하면 진짜 한 달만 여기 살면 폐가 완전히 1급 폐가 돼서 돌아갔다는 생각이 나 혼자 해봤어요. 얼마나 그 뭐예요? 참나무가 내 뽑는 걸 뭐라고 그래? 피톤치킨. 피톤치킨이 막 나오더라고. 피톤치킨? 먼드? 피톤치드? 미안합니다. 난 치킨이라고 해가지고 어제 제가 치킨을 먹어가지고 그러나 보다. 아 치킨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온바울 이사님이 김포로 이사 오셔가지고 금요일날 개회했잖아요. 공사가 안 끝나가지고 늦게 했는데 그냥 대박이 난 거예요. 근데 어제는 며칠 걸 했는데 그냥 닭이 없어서 못 팔았어요. 이틀간 닭이 없어서 못 팔았습니다. 어제도 350마리 나갔답니다. 그 닭이 없어서 못 팔았대. 예, 박수 한번 쳐줘요. 아, 오늘 청년들 닭 먹어라. 닭 온다. 닭 올 거야. 아, 닭이 떨어져 먹구나. 오늘 못 가져오는구나. 닭이 떨어졌다 미안합니다. 다음 주에 가져올 것 같아. 예. 야. 그래서 우리 바울성 교회인가 다이성 교회에서 난 화분에다가 돈 세다 잠이 드시기 바랍니다 하고 써놨더라고. 돈 세다가 잠이 드세요 라고 써놨는데 돈 세다 잠이 들 지경이에요. 아주 대박이 났더라고. 예, 없어도 그냥 못 팔 정도로 주문이 쇠도 하니까. 예, 아무튼 감사해요. 예, 영적인 생수를 찾아서 이렇게 이사까지 해가지고 요즘 뭐 소상공인들 얼마나 힘들어요. 소상공인들은 과거에 소장농 하는 사람, 소장농, 그죠? 그 논뱀이 주면 농사 져가지고 신나게 해가지고 다 주인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우리 요즘 해가지고 전부 다 월세 다 주인한테 갖다 주지 뭐. 그렇잖아요? 예? 벌어가지고 내 인건비도 안 나와. 다 월세로 갖다 바쳐. 예, 그게 요즘에 소상공인이 과거에 소장농 하는 사람하고 뭐 막 다를 게 뭐 있냐 이렇게 얘기하더라. 네, 아무튼 또 그런 가운데서도 상당히 그 모험하는 거죠. 그런데도 잘 되는 가게 때려치고 나는 은행 생활하겠다 해가지고 김포로 이렇게 이사 와서
이렇게 다시 시작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아마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합시다.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에 생명들이 살아난다. 에스겔 47장 10절에 그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에게디에서부터 에네글레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자, 여러분 이 에스겔이 본 환상은 뭐냐면요,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그 보좌로부터,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껏 흘러가지 않는 곳, 이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곳에는 어떻게 돼요? 거기에는 메마른 땅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메마른 땅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네, 메마른 땅으로 흘러가야 돼. 흘러가는데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강처럼 흘러가는 겁니다. 창이란 물이 그냥 그 누구도 헤엄치지 않으면 그 길을 건널 수 없는 그 강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이 환상이에요. 이 환상.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 그리고 성령을 받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는 자들로 인해서 열방은 다 구원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복음의 강수가 되어서 메마른 대지로 흘러가야만 한다. 교회의 뭐예요? 사명입니다. 교회 사명이에요. 예, 네. 교회 사명입니다. 근데 교회가 이 생수를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성령이 임해야 생수가 터져나오지. 네? 그 영혼의 생수가 말라버려서, 왜? 이유를 알고 봤더니 성령이 임한 적이 없어. 네. 성령이 임해서 아예 그냥 파이프를 그 구내를 박아내고 그리고 쏟아부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누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러분 마르니 못노처럼, 수가성의 우물가의 한 여인처럼, 아직 내 영혼의 목마름의 근원이 뭔지를 몰라. 근데 찾아나서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생수를 퍼날라야 됩니다. 아니, 퍼나르는 게 아니라 그냥 생수가 흘러가게 그냥 고를 파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물이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 생수를 맛본 사람들은 다른 맛에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우리 시골에서 짝두샘 품어서 먹을 때 우리끼리 수도가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니 저기 저기 어디 미국은 사람들이 물을 사서 먹는데 아이고 불쌍한 놈들 그랬어요. 네? 우리 물을 사서 먹느냐고. 지금 물값이 기름값보다 비쌉니다. 잘 모르세요? 물 한 병에 그 프랑스 뭔 처음 뭐 무슨 물이지? 에비아. 이거 도천 원씩이에요. 이거 이만큼 석유가 천 원 하는가요? 아니요, 아니요. 물값이 더 비싸요. 근데 그 물이 쫙 흘러가는 곳에 그 열매가 가득하다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생활 잘하고 은혜생활 잘하면 그 은혜의 강가, 그 십자가의 강가에서 여러분 정말로 영혼이 만족한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일평생 사시고 그리고 저 천국에 가서 그 생명수의 강가에서 또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박수 박수 박수. 내 죄의 강가로 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죄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강가로 가라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이, 내 영혼이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두 손 모두 주의 삶 찬양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나의 주님 도와주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소서. 원이 세케벨로스가 이케벨로 가바스 원래 카라바리 케멜로 카바스 산다라바바리 케멜로 카바스. 하나님 아버지여, 내 영혼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소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소서. 내 영혼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도와주시옵소서.